그림자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빛이 직진하고 있는 경로에 불투명한 물체가 있다면 물체 뒤에 어두운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하죠. 모든 불투명한 물체는 빛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그림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의 손도 그림자가 생기고, 제가 들고 있는 라이터도 그림자가 생기고, 라이터를 켜면 불도 그림자가, 엥? 그림자가 없네?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단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고체라고 하는데, 불은 형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고체가 아닙니다.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고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액체라고 하는데, 불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액체가 아닙니다. 일정한 형태가 없고 퍼져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기체라고 하는데, 불은 퍼지지 않기 때문에 기체가 아닙니다. 불은 어떤 물질이 산소와 만나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을 말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은 물질도 물체도 아닌 것이죠. 그림자는 물체가 빛의 경로를 막았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불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은 빛입니다. 빛의 경로를 막지 않고 스스로 빛나고 있으니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림자가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은 결국 무언가를 태워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완전히 타지 않은 탄소 입자가 남아 빛의 경로를 차단해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 불 주변의 공기는 뜨겁기 때문에 빛의 굴절률을 변화시켜 그림자 같은 일렁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보다 더 강한 빛으로 불을 비추면 불의 그림자를 희미하게 볼수 있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